순찰시 전통산업 및 문화경관. 오늘은 전통산업 및 문화경관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전통산업 및 문화경관의 정의와 개념, 그리고 전통산업 및 문화경관 사례지 네 곳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각 단원별 주요 학습 내용을 살펴보세요. 1. 전통산업 및 문화경관의 이해. 전통산업 및 문화경관이란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형성된 산업경관과 문화경관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농업과 어업문화가 정착되면서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국가 및 지역 특유의 산업경관을 구성했는데요. 이러한 산업경관은 필요와 쓸모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인공적인 요소가 주변의 자연 환경과 어울려 이루어내는 경관이 매우 아름답고 보기 드문 경승지로서 명승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통 농경산업 경관으로는 가천마을 다랑이 논이 있고, 전통어업 산업 경관에는 남해 지조개업 죽방렴 등이 있습니다. 또한 마을 및 거주지를 구성하면서 도입되는 각종 요소들 또한 인공적인 요소이나 마을 또는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며 경관적 가치를 가지는데요. 이러한 문화경관으로 대표적인 장소로 법성진, 숲쟁이 등의 마을숲을 들 수 있습니다. 마을숲은 농촌이나 산촌, 어촌과 같은 시골 마을에 조성되어 있는 숲으로 숲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대부분 고목나무로 이루어져 있으며 마을의 앞뜰, 갯가, 뒷동산 같은 곳에 위치합니다. 이러한 마을숲은 한국의 전통마을 경관을 대표하는 경관 요소입니다. 또한 토착신앙적 의미를 담고 있어 당숲, 성황림, 선앙숲 등으로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즉, 마을숲은 마을의 운명을 주관하는 성스러운 숲이며 마을 사람들의 섬김의 대상인 성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통산업 및 문화경관 중 명승으로 지정된 유산으로는 다음과 같이 총 7개의 전통산업 및 문화경관이 있는데요. 그중 다음의 4개의 사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전통산업 및 문화경관 사례지. 그럼 먼저 가천마을 다랑이 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명승 15호로 지정된 가천마을 다랑이 논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키워드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천마을 다랑이 논은 전통적인 삶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낸 농경문화 경관으로 경상남도 남해군 홍현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랑이 논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필리핀 등 여러 나라에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들 대부분이 내륙 산간지역에 위치한 데 반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은 바다를 면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설흘산과 응봉산의 급경사지에 조성되어 경관적 가치가 뛰어납니다. 남해 가천마을의 유래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없으나 대대로 이 마을에서 살아온 김해 김씨, 함안 조씨에 의해 신라 신문왕 때 마을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전해지는 미륵과 육조문에 대한 전설을 바탕으로 고려시대 이전에 이미 마을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임진왜란 때 사용되었다는 설흘산 봉수대는 이미 그 이전 가천마을의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본래 마을의 옛 이름은 간천이었는데요. 아마도 능선 사이를 흐르는 개울이 있어 그렇게 불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조선 중엽에 이르러 마을 이름이 갈대가 많은 냇가에 자리 잡고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인 가천으로 바뀌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랑이 눈은 경사가 심한 비탈에 석축을 쌓아 폭이 좁고 길게 만든 논뺨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경사가 심한 곳에 한 뼘이라도 논을 넓히기 위해 석축을 가능한 수직으로 쌓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때 석축은 문논을 만들기 위해 윗부분이 수평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매우 아름답고 독특한 농업 경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어느 것은 농작물을 심는 논의 폭보다 석축의 높이가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다랑이란 손바닥만한 작은 논을 의미하는데요. 삿갓을 씌우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논뺨이가 작아 삿갓뱀이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랑이 논은 농업을 바탕으로 하는 전통 경관으로 농경이 지속되어야만 경관을 유지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 휴경지가 된다면 세월이 지나면서 석축이 무너져 황폐해지고 그 아름다움 역시 저절로 훼손될 것입니다. 때문에 벼와 마늘을 번갈아가며 1년에 2모작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가천마을의 다랑이 논은 석층이 무려 100층도 더 되는데요. 설울산과 응봉산의 산줄기가 흘러내린 계곡을 따라 산 중턱에서 바닷가까지 산비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등고산 방향으로 층층이 형성된 다랑이 논의 석축은 매우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태양의 각도에 따라 그림자가 달라지는 모습은 신비롭기 그지 없습니다. 가천마을에는 농경과 관련된 문화자원이 많은데요. 크게 남해 가천 암수바위, 동제, 봉수대가 있습니다. 먼저 남해 가천 암수바위에 대해 알아볼까요? 가천마을 아래쪽에 위치한 경상남도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남해 가천 수바위는 암수의 바위 한 쌍이 약간 떨어져 서 있는데요. 암바위는 여인이 잉태하여 만삭이 된 모습으로 비스듬히 누워 있고 숯바위는 남성의 성기 모양으로 우뚝하게 솟아 있습니다. 암수바위는 미륵불이라 하여 각각 암미륵, 순미륵이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과거 아무도 모르게 순미륵 밑에서 기도를 드리면 등남한다는 전설이 있어 이고장의 여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에서도 많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가천마을에서는 매년 풍년과 풍어, 마을의 평안을 비는 동제를 지내고 있는데요. 정갈한 사람을 제주로 뽑아 제사를 모십니다. 제사의식은 먼저 마을 뒷산에서 채취한 깨끗한 황토를 밤무덤에 있는 기존의 황토와 교체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요. 다랑이 논에서 수확한 햇 곡식과 과일, 바다에서 잡은 생선으로 정성스럽게 상을 차려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 후 제사밥은 밤무덤에 묻어두는데요. 제사가 끝난 후에는 농악을 울리고 횃불 놀이를 하는 것으로 축제가 이어집니다. 가천마을 뒷산인 설울산 정상에는 봉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된 봉수대는 높이 6m, 너비 7m의 규모이며 사각형의 모양으로 축조되었습니다. 외구의 침입과 재난을 알리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신증 동국 여지신람과 남해 현읍지에 의하면 이 봉수대에서 남해 금산, 전남 돌산의 봉수대와 서로 연락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예천 선몽대 일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명승 제19호로 지정된 예천 선몽대 일원은 크게 다음에 두 가지 키워드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선몽대는 1563년에 창건되었는데요. 백속마을의 우측에서 앞으로 뻗어내린 능선이 끝나는 곳에 위치한 정자로 암벽을 다듬어 경사진 터에 마치 석벽에 기대어 놓은 것과 같은 모습으로 지어졌습니다. 이름을 선몽대라 한 것은 이곳에서 신선이 나오는 꿈을 꾼 이후 건물을 지었다는 데서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삼봉대에서는 동서로 흐르는 아름다운 풍광의 내성천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삼봉대는 신선의 세계를 묘사한 상서로운 문자향이 가득한 공간인데요.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다섯 차례나 대사헌에 임명되었으나 강직한 성품으로 출사와 사직을 반복했던 김상헌은 이곳 삼봉대의 아름다움에 취해 경차 삼봉대운이라는 시를 남겼다고 합니다. 또한 삼봉대 내에는 퇴계 이황, 약포 정탁, 서해 류성룡, 청음 김상헌, 한음 이덕형, 학봉 김성일 등과 같은 당대 석학들의 친필시가 목판에 새겨져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삼봉대 일원에는 비경의 3대 요소가 있는데요. 비단 같은 물줄기가 흘러내리는 내성천, 시냇가 아래 위로 넓게 펼쳐져 있는 백사장, 강변 모래밭 어귀에 줄지어 늘어선 노송숲이 있습니다. 삼봉대를 아름다운 비경으로 만드는 첫 번째 요소는 단연 내성천인데요. 푸른 내성천의 물은 삼봉대에 상류해서 크게 S자형으로 감돌아 흘러온 후 삼봉대 앞에서 동에서 서로 물길을 따라 비단결처럼 여울져 내려갑니다. 이 여울은 매우 넓게 펼쳐져 있어 화창한 날 맑고 고요한 수면에 비친 삼봉대의 모습이 매우 선명합니다. 그야말로 명경지수라 할 만합니다. 내성천의 물길과 함께 삼봉대의 비경을 한층 더 높여주는 것은 바로 넓게 자리한 백사장입니다. 이곳에는 흰 모래가 아주 넓고 두텁게 쌓여 있습니다. 내성천은 본래 곱고 흰 모래로 유명한데 이러한 벌판이 강물과 서로 맞닿아 아름다운 물결을 만드는 조화의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경은 평사나간으로 비유되기도 하는데요. 평사나간이란 기러기가 모래사장에 내려앉아 있는 형상으로 중국의 절경으로 이름난 소상팔경 중 하나입니다. 또한 동양화의 화제로 많이 활용된 경승이기도 합니다. 삼봉대의 성경을 구성하는 또 다른 요소는 삼봉대 숲입니다. 이 숲은 삼봉대와 뒤편의 백속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조성된 우리 선조들의 풍수사상이 깃든 전통적인 마을 숲으로 백속마을의 물길이 내성천으로 흘러나가는 수구 부분에 수구마기로 조성되었습니다. 이곳에는 100에서 200년 수령의 소나무 노거수와 은행나무, 버드나무, 향나무 등이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성진 숲쟁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명승 제22호로 지정된 법성진 숲쟁이는 크게 다음에 두 가지 키워드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법성포의 포구에서 마을 뒤편을 두르고 있는 능선을 바라보면 지평선에 가로로 길게 조성되어 있는 수림대를 볼 수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영광의 명소인 법성진 숲쟁이입니다. 법성진 숲쟁이는 법성진과 마을 숲이 어우러진 전통 문화 경관으로 고려시대 이래 전라도에서 가장 번창한 포구였던 법성포와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인의산 자락의 잘록한 능선과 법성진성 위에 조성된 숲입니다. 이때 숲쟁이란 숲정의의 사투리로 마을이나 도시 근처에 특별한 목적으로 조성된 숲을 의미하는 용어인데요. 이때의 쟁이란 재, 즉 성을 의미하는 어휘로도 쓰여 숲쟁이는 숲으로 된 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마을 숲은 일반적으로 휴양 위락의 기능을 수행하는 마을 공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마을 숲에는 공원 시설이 형성됩니다. 법성진 숲쟁이에도 와우장과 부용교를 비롯해 야외 무대, 그네, 씨름장과 같은 시설이 만들어졌으나 현재는 숲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과도한 시설들은 철거되었습니다. 오늘날 도시의 허파와도 같은 도시 녹지,
혹은 도시공원과 비교되는 공원 녹지로서 전통마을의 시설로 친다면 곧 마을숲이라 할 수 있는데요. 본래 마을숲은 대부분 마을이나 도시의 입구 혹은 물이 흘러나가는 곳에 수구마기로 조성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법성진 숲쟁이는 산 능선을 따라 형성되어 있어 국내에서도 유일한 형태의 마을숲입니다. 숲쟁이는 1514년에 성을 축조할 때 함께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성진 성을 따라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법성진 성의 윗부분에 줄지어 서 있는 수림대는 성이 끝나는 산 아래까지 심겨져 있고 전체 길이가 300m에 달합니다. 이 숲은 본래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인데 지방도로가 개설되면서 두 개로 나뉘어져 현재는 도로 위에 놓인 부용교가 숲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수종으로는 느티나무가 가장 많고 그 밖에 팽나무와 개서나무가 다소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진내리 능선에 법성진 성을 따라 심겨진 나무는 곰소리 대부분인데요. 아마도 느티나무, 팽나무 등의 활엽수를 대체해 근래에 새로 심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남해 지족해협 죽방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명승 제71호로 지정된 남해 지족해협 죽방염은 크게 다음에 두 가지 키워드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족해협 죽방염은 고정식 어업 방식 중 하나로 우리 선조들이 고안해낸 전통적인 어업 문화 경관으로 한반도 남쪽 연안에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남해군에 위치해 있습니다. 남해군의 섬 중 가장 큰 섬인 남해도와 그 다음으로 큰 창선도 사이의 바다는 매우 좁아 간만의 차이에 물살이 빠른데요. 그곳을 바로 지족해협이라고 합니다. 지족해협에는 현재 남해도와 창선도를 연결하는 창선대교가 놓여 있는데요. 이곳에서 매우 특이한 경관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청산대교의 중간쯤에서 동쪽 해협을 바라보며 여러 개의 죽방염이 설치되어 있는 바다의 풍광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매우 특이하고 신비한 풍경으로 이 죽방염들은 마치 거대한 V자형의 꺽쇠를 바다에 박아놓은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영, 여수, 완도, 진도 등 우리나라 남해안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근대화된 방식으로 고기를 잡거나 기르고 있지만 유독 남해군 지족해협에서는 죽방염 약 20여 개가 아직도 상용되고 있는데요. 이유는 지족해협의 거친 물살로 양식어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죽방염은 바닷가에 쓰이는 고정식 그물로 주로 수심이 얕은 갯벌에 설치되는 어로시설인데요. 물목에 V자형으로 참나무 말목을 받고 대나무를 발처럼 엮어 세워 물이 빠진 후 갇힌 고기를 잡는 방식을 말합니다. 주로 수심이 얕은 갯벌에 설치되는 어로시설로 대부분 서해안과 남해안에 발달되어 있는데요. 죽방염은 만에 따라 그 규모나 형태가 조금씩 다릅니다. 죽방염은 대나무 어살이라고도 하며 조선시대에는 방전으로도 불렸습니다. 1469년에 편찬된 경상도 속찬 지리지의 남해연에 관한 내용에는 오래된 전통어업으로 지족해협에서 행해진 죽방염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으로 볼 때 죽방염이 매우 오랜 역사를 지닌 원시적인 어업 방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죽방염에서의 고기잡이는 3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5월에서 7월 사이에 고기가 많이 잡히는데 주요 어종으로는 멸치와 갈치를 비롯해 학꽁치, 도다리, 숭어, 농어, 감성돔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잡히는 것은 멸치인데요. 어업량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멸치는 일명 죽방 멸치라 하여 최상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곳 멸치가 유명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지족해협의 물살이 거칠기 때문에 물고기에 힘이 좋고
그물을 사용하지 않고 뜰 채로 떠내는 방식으로 잡아서 멸치가 손상되지 않고 싱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 잘 살펴보셨나요? 학습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총 5문제가 제시되며 기회는 2번 주어집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학습한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학습 내용에서 소개된 명승을 감상해 보세요. 오늘은 8차시 전통산업 및 문화경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